뭐야? 왜 이렇게 된 거야? 여름. 이렇게 왔습니다. 여름. 여름이죠. 여름. 이거만 보면 여러분 아시죠? 여름입니다, 여름. 여름 이게 방충망이 오래되면 막 사가가지고 바스라지고. 그렇죠. 또 조금만 뭐 하면 찢기고. 이게 금방, 이게 알루미늄이라 금방 또 이렇게 콕 하면 이렇게. 요런 집 은근히 많습니다. 이것도 셀프로 교체?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을 거예요. 네. 네. 방충망, 그리고 이 쫄대라고 하죠. 네. 네. 패킹, 그리고 이제 뭐 클램프랑 가위, 칼 준비했고, 네. 전용 롤러. 자, 그러면은 이제 창틀까지 이제 사실을 떼서 왔다.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를 해야겠죠. 밀대를 이용해서. 밀대 보면 롤러 두 개랑 끝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. 보면 끝부분이 있어요, 끝부분. 이렇게. 끝나는 부분. 네, 시작과 그런, 끝이죠. 네. 시작, 끝. 끝. 그런 부분을 이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딱 빠지죠. 네. 이렇게 해서 이 패킹을 쭉 뜯으면 쭉 잡아 당기면 됩니다. 이것도 자, 기존의 방충망도 그냥 가볍게 드러내죠. 망을 샤시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여유 있게 재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샤시 틀에 맞게 해서 이렇게 쭉 재단을 해주면 됩니다. 이때 이제 이 롤러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요. 이 롤러를 보면 이 지금 롤러 날이 두 개인데 이 두 날이 자세히 보시면은 또 다릅니다. 이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날은 이제 외날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이제 롤러거든요. 가운데로 이렇게 되어 있는. 가운데가 뾰족한 롤러로 돼 있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알루미늄 방충망을 먼저 띄죠. 네. 아, 길을 낸다고 하죠. 네. 길을. 패킹이 들어갈 길을 홈을 내주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반대쪽 날은 보면 이렇게. 아 지금 잘 잡히네. 이렇게. 요거. 약간 턱이 져 있죠. 네. 롤러 날 있어요. 자체가. 그거는 이제 이 패킹을 눌러서 넣어주는 거죠. 네. 고정을 시켜주면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. 네, 좋죠. 이렇게. 살살살살살살살. 네. 먼저. 자, 그 외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 롤링을 해주시면 들어갑니다. 이때 너무 세게 이 롤러질을 하시면은 이 알루미늄 방충망이 뜯어져요. 그대로 뜯어집니다. 네. 적당히 왔다 갔다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제 이 홈이 파이게 되죠. 길이 난다고. 이게 네 개의 면이 있는데 창에서 한쪽 면부터 작업해주고 이제 바로 또 한쪽 면 작업 끝난 데 이 패킹을. 아까 얘기했던 네 반대. 이제 턱이 있는 롤러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 홈이 난 데 패킹을 놓고 눌러주는 거죠. 자, 또 이렇게 쓱쓱 문질러주면 들어가죠. 이때 그 롤러의 턱이 있는 부분이 창틀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롤러를 잡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모서리는 넣기 전에 한번 여기를 잘라줄 거거든요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접히게 되면 옆에가 이제 안 남게 깔끔하게 되죠. 면이 바뀌면 다시 이제 일자로 길을 내주는 거죠. 자, 쓱쓱. 사사. 이 꺾이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. 먼저. 이렇게. 앞부분 이렇게 넣어주고. 자, 롤링 해서. 쭉쭉 들어가주죠. 이 패킹을 약간 살짝 당기면서 이렇게 작업해주고 이런 데는 뒤집어서 이걸로 이렇게 꼭꼭 네,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쏴쏴 당기면서 쏴쏴쏴. 자, 이게 망이 하다 보면 네 개 면인데 한쪽 면부터 잡아오기 때문에 얘 울 수가 있어요. 이게 한 살짝 이렇게 당겨 주면서 자 이렇게 살살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처음 시작했던 네 처음 시작했던 데인데 거기를 이제 꺾이고 나서 조금. 살짝 겹치게 네. 꺾이고도 같이 살짝 겹치게끔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남는 부분 있잖아요. 이런 부분은 이제 가정에서
일반 커터칼로 자 이렇게 넣고 이제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쫙 깔끔하게 쫙 따주시면은 자 이렇게 네. 이렇게 잘라주시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쭉 네. 마무리로 네. 해주면은 좋습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 이 지금 쫄대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부분마다 순간 접착제 이용해서 한두 방울 정도만 딱 떨어뜨려줘도 그렇죠. 이 망이 조금 더 고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이제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철거할 때는 이제 조금 네, 내려사항이 수가 있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보여드리진 않지만 선택에 따라서 네. 접착제를 이용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 있다. 방충망 그동안 신경 못 쓰셨던 분들도 한 번쯤 창문 열고 우리 집 방충망이 어떤지 한번 확인하셔서 어렵지 않게 네. 그리고 뭐 이거에 필요한 소재나 이런 이제 제품들도 그렇게 크게 뭐 부담스러운 금액도 아니고 그쵸 싸죠 뭐 롤러도 그렇고 네. 해볼만한 진짜 DIY의 또 하나 깔끔하네